아, 예, 오늘은요, 가위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가위눌림. 네, 가위눌림이요. 일단, 가위눌림은, 영적인 공격, 혹은 사단의 장난, 악한 영의 장난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간증을 그냥 이야기하게 될것 같아요. 예, 제가 겪었던 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은 어릴 때뭐다뭐 모태신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옛날에 나갔다가 중고등학교 땐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휴학계를 내고 1학기만 마치고 집에서 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 군대를 이제 가기 위해서 학교 휴학했으니까 뭐할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정확히 허리에서 빠지직 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운동을 했는데 뭐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만든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씩. 예. 운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 몸이 있으면은 이등 쪽에 이쪽 오른쪽 인대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좀안 좋으면 찜질하고 좀 괜찮아지면 그냥 또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날 터졌더라고요. 쌓인 게 터진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밤만 되면은 잠을 자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이 허리 뼈가 있으면은 그 뼈에 심장이 달려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한번 거기서 심장이 달려가지고 한번 피를 팍 보낼 때, 뼈를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한번 툭 건드리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한 4시간 정도 잠들다가 다시 깨고, 온몸은 땀으로 젖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학교는 휴학을 하고 영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입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가 8월 8일 날 입대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마치고 나가지고 좀 이렇게 집에서 있었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때가 7월 어느 날이었나, 6월 어느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96년도 얘기니까는요, 그죠?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몸으로 군대를 가면은 죽을 것 같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 의사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얘가 뭐 어떻게 어설프게 군대나 빼려고 하는 이런 애인가 보다. 이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수소문해서 갔어요. 고려대학교 고대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거길 찍으니까는 이제 인대가 이렇게 늘어난 그림이 나왔어요. 인대가 실제로 늘어났다. 뭐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이 의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내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병무청에 접수를 시키고 군대를 연기시켰습니다. 예. 군대가 면제가 아니고요. 연기를 시켰어요, 연기를. 예. 군대가 이제 원래 8월 8일날 입대하기로 되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다니면서 부항을 뜨고 그러면서 있던 중이었어요. 있던 중인데 근데 할머니가 자기 교회 부흥회를 가자고. 저는 위성도시에 살았었는데 위성도시. 교회를 개척하신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되게 많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교회 중에 작은 교회를 할머니 따라 갔었죠.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따라가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죠. 예. 어땠냐고요? 갑자기 기도 중에 뭔가 뜨거운 게확 오더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지를 떨었습니다. 팔다리 막 부르부르부르 떨면서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떼굴떼굴 굴르고 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는 기다리시다가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저는 그 교회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실 교회에서 그냥 잤죠. 예. 사지를 한 5~6시간을 떤 다음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제게 어떤 증상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단적인 예로 이런 걸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일식집을 딱 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 테이블이 있고 이 대각선 쪽으로 그냥 딱 앉아가지고 탁 있는데 이거 이 프로세스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마음에 아는 거예요. 조금 한 10분 15분 뒤에 이 테이블에서 싸움이 나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조금 있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밥 먹던 사람들이 막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하나 어떤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저한테 생긴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진을 보잖아요. 사진? 사진을 보면은 그냥 아는 거이 사람을.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이런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열린 거죠, 저한테. 네. 그러나 이때는 성경적인 지식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진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침대에다 제가 자려고 누우면은 누우려고 불을 딱 끄면은 정말 시커먼 구름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사람을 덮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때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데 사이에 껴가지고 잔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검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저거 안 보이냐고 검은 구름 안 보이냐고 했더니 아 보이긴 뭐가 보이냐고 너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은 야이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이슈는 가족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어쩌면은 사람이 죽을 때왜 사람에는 왜냐면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이 되면은 영안이 열려서 뭐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천사도 보고 또 예수를 안 믿고 죄인으로 죽게 되면 아마 그때 지옥의 사자들도 보겠죠.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예. 밤만 되면은 잘때 되면은 검은 구름이 와가지고 이제 막 발끝에서부터 사람을 덮기 시작하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불을 켜는 거죠. 아예 불을 끄는 거를 다 포기해 버렸어요. 불을 켜고 이 무서움이 극도로 심할 때는 사람이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물이 튀면은 눈을 잠깐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 깜빡거리는 그 순간도 무서워가지고 눈이 튀어도 눈을 그냥 물이 튀어도 눈을 그냥 뜨고 있는 거죠. 눈 자체를 아예 감지 않는 거죠. 불은 다 켜놓고. 예.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됐었어요. 한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 저한테 이 가위 눌림이 시작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는 이제 잠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잠이 부족하니까는 이제 가끔 이제 쪽잠 같은 걸 자는 거죠. 낮에 쪽잠 같은 걸 자는데 잠깐 잠이 들으면은 여지없이 그때는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막 심할 때는 하루에 3번 내지는 4번 정도 막 이렇게 아 거의 평균적으로 3번 이상씩은 눌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군대가 연기가 된 다음에 다시 제 영장이 나왔을 때 제가 11월 4일 날 입대했는데 8월 8일 날 원래 입대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그래서 이제 9월, 10월 이렇게 2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가위 눌림이 있었던 거죠. 예, 여러 종류 가위 눌림의 형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꿈이 지속이 되다가
어떤 내용이 딱 끝날 때쯤 하면서 잠이 깨는데 깸과 동시에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꿈에서 누가 이제 저를 도시락통 있잖아요. 그 도시락통에다가 집어넣고 막 도시락통을 흔드는 거죠. 썩는 거죠. 막 그러다가 딱 꿈이 깨면은 입술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때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서 방언도 받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방언을 막할 때, 제가 이제 이게 접니다. 이제는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하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귀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진짜로 귀 바로 옆에다 대고 누가 막 씩씩거리는 거야. 씩씩씩거리는 거야. 이거는 대낮에 경험을 했던 일이에요. 대낮에 씩씩거리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아 내가 눈을 뜨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 계속 그냥 방언 기도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다가 점점 소리가 멀어지는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한 2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에는 밤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는데, 와, 진짜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예. 이래서 어떤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열리고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지만은 또 상대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성경을 읽자니 너무 어렵고 아는 것도 없고 뭐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어떤 신앙 서적들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한 2개월 정도 보냈었어요. 예. 밤만 되면은 막그 두려움, 설명하기도 어려운 어떤 두려움들이 오고, 사람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떤 영한테 잡혀 있는지가 보이고, 뭐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는 거야, 마음속에서.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뭐 어떤 점쟁이들이 많은 어떤 미아리 지역인지 신설동 지역을 지나갔는데 밤이 되니까 귀에서 막징 소리 같은 게 울리는 거야. 징, 징, 징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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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징징. 뭐 이런 소리들이 막 울렸던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는 오후에 뭐 대낮에 쪽잠 같은 거 비슷하게 잠들면은 항상 있었던 가위 눌림.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공격이었고 사단들이 공격을 하는 거였죠. 아마 어둠의 세계에서 제가 이제 빛의 세계로 이동을 하면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빛의 자녀로 갓난아기로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는 다저 같은 경험을 한 다음에 진짜로 크리스찬이 되고 거듭남의 경험을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처럼 이런 다이내믹한 어떤 경험들, 막 6시간 동안 사지를 떨고 막 흔들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11월 4일날 입대해서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하고 나가지고 제가 다녔던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걱정도 하셨다라고 그 얘기는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울러 근데 아무튼 제가 이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해보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꼭 반드시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런 걸 떠나서 좀 영적인 민감성이 좀 개발되어 있거나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영적인 감수성이 좀 예민하거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이렇게 잘 접속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많이 이제 무당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때 그 시절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잡아주지 않으셨고 내가 그 이후로도 말씀 같은 이게 양육의 기간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가끔 아찔합니다. 어디서 돗자리 피고 뭐 돗자리 피고 점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가위눌림을 경험을 하시는 분 혹은 또 가위눌림 말고도 여러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본인만 느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증상이나 현상들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어떤 신앙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약해서 이런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점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고 자라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증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 뭐 가위눌림 내지는 여러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어떤 증상들을 겪고 계신 분이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싶네요. 예, 잠깐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누구에게 말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 가위 눌림 내지는 어떤 환청을 듣는다든지 환영을 본다든지 어떤 여러 종류의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그런 장난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주님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붙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